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 전기차 소재 관련,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또 금양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전기차 소재 관련주들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를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이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지금 미국 부통령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인플레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라는 내용이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중국을 차단하겠다 내용을 얘기했는데, 뭐 법안 자체에서 중국을 차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나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일단 2024년부터예요 생각보다는 조금 뭐 주식시장 앞서가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된 미국 의존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전기 자동차에만 최대 $7,500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지금 세액 공제도 하고 보조금 지원도 하고 해서 우리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켜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자, 지금 왜 이것이 중국을 차단하는 것이냐. 미국에 대한 의존도,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의존도를 높여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공장 자체를 미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이 이런 움직임 자체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상당 부분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런 견제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금 뒤에 그림 보시면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팔렸던 전기차 대수가 총 666만 대예요. 자, 그 중에서 절반, 바로 330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중국 판매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면, 우리가 내연기관차가 우리나라 안에서 팔린 대수가 2021년도에 140만 대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팔렸던 대수 150만 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330만 대 팔리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전기차에 대한 판매인 거예요. 자, 테슬라가 지금 104만 대가 팔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테슬라는 어디서 많이 팔았느냐, 마찬가지죠.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을 보더라도, 자, 테슬라가 왜 중국이 우호적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테슬라는 장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좋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안 쓰면 중국에서 팔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많은 판매대수 기록했던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자, 지금 이 중국이 반을 차지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밑에 기업들을 보세요. 자, 독일이 지금 69만 대, 자, 미국이 66만 대, 그 다음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웨덴 순이에요. 자, 지금 중국이 절반을 차지를 해버리니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스웨덴 다 합쳐도 중국을 못 따라가요. 자, 그러면 이 과점이 형성됐던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견제에서 미국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노출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럽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유럽이 원래 포지션은 뭡니까?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겠다. 우리는 2035년 이후부터는 전기차만 다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경제 위기의 판이 바뀌었다. 유럽을 덮친 전기차 회의론. 야, 전기차 하지 마. 응? 그냥 내연기관차 더 타자. 자, 그러면서 밑에 얘기 나오는 것이 미국 유럽 전기차 지원을 왜 줄이나. 중국 배터리 좋을 일만 생긴다. 지금 현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단가가 중국산 배터리가 싸다 보니까 그거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지금 유럽에 다니는 전기차에 대한 수입이 되는 차들이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왜 그런 부분이 생기느냐? 자, 중국이 현재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 수출이 세계 1위예요. 자,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찍은? 중국의 전기차 최대 수출 지역은 유럽이다. 자, 유럽이 회의론이 들만하죠. 야, 우리가 전기차를 타서 환경에 오염이 되지 덜 되도록 전기차를 타는데 막상 안에 걸 보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메이드 인 차이나네. 심지어 배터리도 메이드 인 차이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5배나 증가한 전기차 23만 대를 유럽에 수출했다. 자, 벨기에 8만 7천 대, 영국 5만 대를 잡았어. 응?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이 399만 대인데 거기에서 57%를 차지했다.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배터리에 대한 원자재 매장량이 많고 자, 세계 최대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 가지는 배터리 원자재 매장량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여타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인데 자, 저 CATL이 왜 세계 최대의 배터리 공급자가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닝더스다이 CATL 배터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터리 원자재 매장량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리튬인산 처리 아닌 지금 현재 고유한 배터리가 아닌 새로운 기술력이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NCM 배터리라든지 또는 NCMA 배터리가 최근에 등장을 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 자, 금량이 신고가를 갔죠. 왜 갔습니까? 알루미늄 첨가제 때문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관련주도 지금도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왜 보입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출력을 향상시킨다. 주행 성능을 올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현재 상당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지금 중국이 CATL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에 생산했던 전기차들을 배터리에 대한 부분으로 무공을 해나갈 때 그러면 지금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바로 중국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유럽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미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시 한 번 더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셀 업체들은 세 군데밖에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삼성 SDI, SK온,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군데 기업들 빨리 움직입니까? 천천히 움직여요. 그럼 이 세 군데가 진출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달려있는 협력업체들, 공정장비라든지 또는 소재라든지 여러 섹터군에 있는 2차전지 또다시 하단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 나왔는데 K배터리에 대한 차질이 생겼다. 기자는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차피
이 전기차 회의론이라는 것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부분이고, 우리도 일부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을 경계하는 것이 본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럽의 구미에 맞게끔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도에 미국이 하웨이를 경계하면서 하웨이에 대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누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국내 5G 관련주가 KMW 같은 기업들이 7배가 올라왔어요. 자, 에이스테크가 3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때 검색하면 연간 검색 제 이름이 뜰 정도로 제가 그때 5G 주구장창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2024년부터 미국의 저게 법안 자체 진행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고,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도 발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당장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지금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지금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워낙 CATL과 BYD가 밀어주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는 점유율이 지금 떨어졌죠. 자,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역성장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중국에 납품이 들어갔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TI가 중국 자기네들 배터리 쓴다고 우리나라에 밀려나다 보니까 점유율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미국과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전고체 얘기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NCM에서 NCMA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배터리에 대한 공정을 만들어내는 공정 장비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넓게 광범위하게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전기차 관련주들, 자,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려서 금량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갔죠. 오늘 또다시 만원대 넘었습니다. 지금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미래나노텍도 상한가가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했는데 신고가인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2차전지 소재 관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뒤에 나왔던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4대 구성요소에 대한 부분들, 종목군들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자, 뒤에 나왔던 이 소재 관련주들 한 번씩 다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눌림목 주고 또다시 한 번 더 달려가는 종목이 있고, 신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018년부터 이미 시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 19년, 20년, 21년 약 4년 동안 달리다가 잠시 쉬다가 최근에 또다시 한 번 또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쪽은 지금까지 주도를 보였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쪽에 대한 주도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나인테크 같은 기업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정 장비와 연결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금량 지금 오늘 어땠습니까? 신고가 다시 한번 또 간다고 했죠? 지금 다시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인데,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 지금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바닥에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지금 A프로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들이고요. 자, 마찬가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호해수 물량 나온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겁을 많이 줬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자, 이런
대원광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또 다시 급등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바닥에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상신 EDP 마찬가지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출하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간다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종목군들이 지금 셀업체들도 그렇고 안에 장비주들, 소재 관련주들 모두 다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잡고 한번 더 넘기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상당 부분 강해요.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됐던 뭐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또 관련이고, 그죠?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지금 소재 관련, 그죠? 오늘 11% 또 급등로 신고가 가는데요. 포스케미칼 마찬가지 지금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출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왜?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카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성장성은 상당하다는 거죠. 자,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고 유럽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에요. 자,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지금 포스코 케미컬이 움직이니까 똑같이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하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만 보지 마시고 작은 테두리 안에서 SK 이노베이션 사야 돼?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 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해나갈 때,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해나갈 때 거기에서 바뀔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자.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목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텐베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반드시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텐베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있으니까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1000% 한번 노려보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제TV 스쿼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이벤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한테 또 큰 힘이 되니까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